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 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함께 보시죠. 자, 이거 역시 동아일보의 취재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동아가 열심히 취재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한 사실이다라고도 저 입장에서 아직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그날 밤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 출신 직원과 젠도 특보 또 다른 직원 셋과 함께 공관 밖에 모처에서 심야에 3시간가량 회의를 했었다라는 게 오늘 동아 취재의 핵심 사항입니다. 일단 지난 8일 임 특보가 실수하신 건 있으시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우세 씨야. 4시 30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5시에. 자, 지금부터 동아 보도 내용이 시작인데요. 밤 9시를 넘어서 박원순 시장이 구청장 만찬 후 공관 밖 제3의 장소, 공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측근 3명, 임수영 젠더특보, 변호사 출신 비서실 직원 등과 3, 4시간 심야 대책회의를 가졌다라는 게 동아 보도입니다. 이 자리에는 고한석 비서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1시에 박 전 시장이 공관으로 귀가를 하고 새벽 2시 30분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가 종료됐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쓰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직원 3명과 대책회의를 하는 그 순간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상당히 보안을 강조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쓰고 있고요. 동아 기자에게 심야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직원은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동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 전제하에 구청장 만찬이 끝난 후 굉장히 늦은 시간, 9시를 넘어서 3시간가량, 그러니까 새벽 1시 좀 못돼서까지 일반적인 회의는 아닐 거예요.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가졌다라는 거고 김영주 의원님의 조금 전 설명에 따르면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만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진짜 측근이라기 보기에는 변호사 출신 직원, 젠더 특고. 그렇다면 정황상 이미 피소 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그 같은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추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셨다. 그다음 두 번째 유서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10시 10분쯤에 나갔다 공관에서. 그건 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10시 10분에 나간 이후에 10시 44분에 그 박 시장이 산에 올라갈 그 사이에 유서가 작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추정인데 9시까지 저녁을 갔다가 만찬을 갔다가 하셨어요. 예. 그때 그냥 만찬만 한 게 아니고 막걸리도 한 두 잔 정도 드셨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도 뭐 그렇고 피곤하실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또 회의를 갔다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동아 보도에 따르면 공관 밖에 모처에서 만났다. 제3의 장소. 그런데 그때 이제 비서실장도 불렀는데 비서실장은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서 불참을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비서실 직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호사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되게 궁금했겠죠. 도대체 시장님이 뭘 그거 하려고 했겠나? 아니면은 비서실장이 궁금해하기 전에 회의 중간이나 끝났을 때 비서실 저 같으면 그 변호사라고 한다면 실장님한테 보고를 갖다 계속 드렸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야기. 예. 적어도 끝났을 때에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9시경에 고한석 그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과 만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시간 10분 동안. 다음 날 오전. 네네. 제 나름대로 그 대화를 갖다가 그 한번 구성을 갖다가 해보면 시장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없었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할까요? 부인을 할까요? 사람 심리가 잘못을 했으면 다 부인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빼도 박도 하지 못한 사진 같은 증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시장을 갖다가 내려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러니 그러면 아마 또 시장직도 아마 이제 그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경을 갖다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10시쯤에 아까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세균 총리한테 그 양해를 갖다가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갔는데 그런 모든 사실을 비서실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추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뭔가 지금 다시 좀 뒤로 돌아간 느낌인데 네. 동아보도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서재현 부대. 공간 밖에서 심야에 변호사 출신 직원, 젠더특보, 그리고 또 다른 직원 박원순 시장이 만났다. 그런데 예정에 없었던 회의다. 그런데 서울시는 몰랐다. 예, 예. 무엇이 진실입니까? 저도 사실 진실을 알 수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경찰이 사실 고소를 접수하고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르게 둘러서 보면 고소인이 동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신경에 대해서 미리미리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젠더특보도 그런 소문이 있느냐라고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12시,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의 그 일정에 관련한 회의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추측은 하는 것이고, 다만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개인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한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물어볼 그런 위치는 아니었을 것 같고, 진실되게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런 사전 인지가 했다면,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등산복을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동행은 아니더라도, 직원을 미행해서라도, 좀 그런 면에서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라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날의 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당초 해명대로, 피소 사실 혹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회의와 비서실장의 독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이미 어느 정도의 진상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두 대 더 있다고 합니다. 유출 의혹 검찰이 직접 나선다. 검찰이 직접 수사 검토하고 있는데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청구.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박 시장 명의의 다른 전화 2대예요.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만 디지털 포렌식. 나머지 2대는 통신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확인 과정에 성추행 고소 유출 의혹에 관련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오늘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3대.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 아직은 서울시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의혹과 궁금증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휴대전화에 뭔가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휴대전화에서 아무래도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언론이 8일 밤에 있었던 심야 대책회의 그리고 9일날 있었던 비서실장의 독대를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8일 밤에 3시간 넘는 심야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물론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있었다면 그 시간에 이미 피소 사실 내지는 피소 내용 등을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반면에 이제 9일 날 오전에 알았다 그러면 이미 조사를 받은 이유긴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조사를 받은 이후에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검찰도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밝히는 게 과연 어느 시점에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참모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들을 이런 동선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마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